Welcome to Star 101, where we meet stars for a special date. I'm Su Jung. Today joining me is the actress who has been dubbed as for appearing as the lead in different kinds of films in China and now a horror film to lead the seat. We sit down with actress Hong Su-ha, a horror queen, to talk about her movie, The Bystander. 你好，洪秀儿，欢迎欢迎， 안녕하세요. 你好，花之舞姐，我是洪秀儿， 안녕하세요, 홍수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쇼비즈 코리아에 출연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년 만에. 아, 그러니까요. 많이 기다리셨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와 첫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목격자 눈이 없는 아이로 돌아온 배우 홍수아입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2017년 개봉했던 영화 영모 반란의 시대 이후 스크린으로 돌아오신 거는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오래됐나요?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많은 팬분들이 아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기다렸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3년 전에 중국에서 촬영을 했었던 영화인데 2018년도에 중국 내에서 상영을 했었고 이제 국내 개봉을 계속 기다리다가 네. 드디어 오늘 이제 시사회를 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다렸던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이고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2018년에 중국에서 개봉했을 때도 엄청난 화제를 몰았다고 들었거든요. 실화 바탕으로 모티브로 된 영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너무... 어떤 실화였어요? 이게 아주 수년 전에 SNS에서 네. 떠돌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모습을 시민들이 서서 지켜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이 담겨진 너무나 안타까운 영상이었는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여서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한테 시나리오가 왔을 때 굉장히 놀라웠죠. 네,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처음 중국 데뷔작을 하셨을 때는 좀 언어 장벽도 있었고 첫 작품이다 보니까 좀 힘드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두 번째 작품에는 그래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중국어로 100% 소화하셨다고 인터뷰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열심히 외웠죠. 연기를 그냥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국어를 외워서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외워서 연기하는 거는 정말 몇 배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 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쉴 때는 계속 대본 보고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뭔가 한국 배우가 여주인공을 맡았는데 저 친구 굉장히 연기 잘하네, 참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한국이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일을 악물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번 작품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예요. 네. 네, 많은 호러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작품을 PR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작품의 매력을 한번 어필해주세요. 제 영화 목격자 눈이 없는 아이가 드디어 개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중국어로 연기를 했지만 이제 국내 분들이 보시려면 한국어로 자막을 다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정말 뭐 어떤 대작 영화에 못지않게 저예산 영화여도 굉장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 보시고 많이들 자신을 돌이켜 보실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의미있고 뜻깊은 영화니까요. 저도 너무 시나리오 보고 너무 좋아서 작품을 선택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개봉하길 기다렸는데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 대륙의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세요, 홍시아 씨. 근데 사실 국내 많은 팬들도 국내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혹시 이후에 뭐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굉장히 밝은 역할인데 일단 다음 작품은 좀 밝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성격이 굉장히 밝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약간 1일 드라마 끝까지 사랑에서는 악역을 했었고 또 목격자 눈이 없는 아이에서는 정말 정정당당한 정의로운 기자 역할을 했었고 하지만 뭔가 코믹 요소와 재밌는 요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즐겨보실 수 있는 그런 밝고 코믹한 그런 캐릭터 맡아서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 네.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니,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저도 여러분 빨리 만나뵙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많이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래도 대륙의 여신 타이틀 오셨으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여신. 네, 타이틀 받기를. 여신 아니어도 돼요. 한국에서는 예, 네, 그냥 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목표를 정해야죠. 뭐 국민 동생 이런 거. 친근한 국민 옆집 동생. 이런 좋다. 이미지로. 너무 좋다. 아, 그게 바로 저희 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네, 바로 수식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이름 앞에 대중들에게 불리우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런가? 질문이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국내에서 제가 아직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아유,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 없는데. 국민 옆집 동생? 어떻게. 국민 옆집 동생? 네, 그 정도 수식어면은 저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국민 동생도 아니고. 옆집 동생? 정말 친근한 옆집 동생이요. 좀 제가 이미지는 좀 새침대기 같지만 굉장히 성격이 털털한 편이거든요. 너무 성격 좋으신데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수식어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국민 옆집 동생. 네. 홍수아. 되게 친근하네요. 뭔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나야 될 텐데. 그게 뭐 예능이 됐던, 영화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2020년에 꼭 그런 작품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 영화 목격자 눈이 없는 아이 드디어 개봉을 하는데요. 영화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스타들에게 직접 전해듣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빠이.